안녕하세요.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샵 서울랩타일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서울랩타일 주인장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파충류 사육장 엑소테라 테라리움의 신제품에 대한 영상입니다. 보시면 세 개의 제품이 있죠. 이 동일한 게 뭐냐면은 가로 30 그리고 폭 30 똑같은 규격의 사육장이고요. 좌측은 높이 30cm짜리 그 다음은 45cm짜리 높이 60cm짜리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요 녀석입니다. 엑소테라 팔루다리움 타입으로 나온 사육장이고요. 기존에 보면은 이 303045 중간에 있는 사육장이 제일 인기가 있는 많은 제품이었어요. 크레스트 게코라든가 가골 게코 같은 뉴칼레도니아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이들 사용했던 제품인데 아무래도 높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.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이 제품입니다. 그리고 좀 특징이 아까 팔루다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팔루다리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팔루다리움이 별건 없어요. 뭐냐면은 육지 공간과 물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니까 비바리움과 아쿠아리움이 혼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이제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밑에가 높아요. 그래서 밑분이 높다 보니까 방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생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영상으로 티가 안 나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백스크린이 기본 타입인데 얘는 303060은 레인포레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열대우림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보시면은 구공도 저 뒤에 보이시는 멀리서 보이는 저 90450 사육장도 보시면 저런 이런 식으로 나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사육장이라 들어오자마자 신났었는데 아 권장 소비자가가 좀 많이 높아요. 이거는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. 그 부분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서울랩타일의 효자 품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분양가랜다 판매가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지금 엑소테라 측에 문의를 해놨거든요. 왜 이렇게 비싸냐고.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. 세상일이라는 게 때때로 안 되듯이 비록 금액은 좀 높지만 이 규격의 사육장이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엑소테라 제품들이 계속 신제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정말 좋은 제품들을 빨리빨리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소개시켜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이상 서울랩타일에 새롭게 들어온 엑소테라 테라리움 303060 이 제품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